무작위 포션 3개를 얻습니다. 이기 무쇠 카드 보상을 획득합니다. 신성. 신성 D. 신성이면 좀 얇게 가져가자. 부팅 과정. 히든 미션 성공. 아이고, 이지투 시경님. 2500원 후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부팅, 그리고 정. 컴도 넣을까? 알고리즘 넣을까? 희귀도 높은 거. 얇게 갑시다. 신성 있는데. 아, 미라손 씨. 미라손 빠진 거 좀 큰데. 자동 방패. 붉은 가면을 쓴다. 붉은 가면을 쓴다. 약간 저거 같다.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옮긴다. 킬각이냐 알고리즘각이냐. 유물 한번 뜨면 안 떠요. 반복. 센터그래프 신성이면 엘리트 충분히 잡지. 신성이 왜 항상 맨 밑에 있을까? 억울하면 병구에 오셈. 인지 편향. 편향이냐 어둠이냐. 어둠이. 어이구 깜짝이야. 고껍벗. 투네이션 미션 적응 안되네. 둥둥둥 탁. 파열판 니오 껍질 벗기기. 갓방. 갓방 사면 제거 못하는데. 아까 편향 먹었으면 서지 편향이네. 제거보다 갓방이긴 해. 복실이 리벤지. 저걸 안 지웠구나. 띠디디딩. 아하. 아. 오호. 아.
Turbo. Algo de mais faltar. Seja é. Aigo, Songbobel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이. 이래도 신성이 안 나와서 큰일 났는데. 아, 이놈의 슬더스. 아니, 아이, 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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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 탐색. 신성. 댕댕이. 댕댕이라는 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강아지보다 더 어울림. 신성 파도라? 짠. 긁어내기 두 장 돌았나 이거. 터보 쓰긴 편할 것 같다. 제거를 쭉 해야겠는데. 엘리트 잡긴 너무 빡셀 것 같아. 좀 약해가지고. 사막 포탈 이벤트 보고 아이킷발 이, 아 미션 안, 어, 이 미션 안 없어지나라고 했지. 뭐야 이게. 뜨그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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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뜬뜬뜬. 오우 제대로 벗겨보자. 생각해보니까 수비를 못하니까 죽여야 되네. 박피 불가. 냉정함. 증기장벽 써야겠는데. 뒤지기 싫으면. 찍기는 쓸 일이 있겠죠. 일제 사격도 괜찮아 보이는데. 눈 핥히기를 하나만 쓸까? 하위모 있어서 눈 핥히기 좋을 것 같은데. 날뛰기나 일제 사격 중에 꼴보기 싫은 거 치자. 아, 이걸 또 날뛰네. 상점 가서 지우면 될 것 같긴 한데. 안 돼, 곰 죽이기. 미션 겹쳤다. 불편하다. 인지 편향, 냉정함. 냉정함 제거, 딱 돈이네. 불안 날뛰기. 잡아, 내 안에 디펙트.
오우 예. 아, 나 근데 영혼이었어. 나 생각해보니까 가. 냉정함 두 개 할까? 털리진 않고 돈 받았는데? 빈털털이 털러 왔네. 뒤져서 10원당 한댄데 10원도 안 나와서 안 맞았음. 냉정함 넣을까? 후벼파기 넣을까? 일단 신성 가져오고, 신성, 터보, 유성, 이중. 시리온 줄기에 돈 좀 들고 다녀라. 아유, 돈 좀 들고 다녀라. 어깨 좀 펴. 12원 주고 간. 도둑도 불쌍히 여기는 디펙트. 당신은 도대체. 유성 타격 성능 확실하군. 왜? 빙하 넣을까? 다시 시작 넣을까? 지금은 다시 시작이 나을 것 같은데. 신성 찾게. 빙바. 드로우 좀 넣어주라. 코스트는 많은데 돈이 없네. 진짜 선택받은 자 도라이 같아. 미션 안 겹치게 하기. 아이 디디디딩. 저거 안 겹치게 하려면 위에 잘라야 되는데. 불편함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근데 이제 새로운 불편함 생김. 스크롤바 생김. 뭘 해도 불편하네. 불편 양각이네. 이제 안 겹치죠. 이제 스크롤바 없애기 미션 나온다. 컴파일 드라이브. 행복한 꽃. 행복한 꽃 아까 봤다는 것 같은데.
빠바바밤밤밤밤밤밤 트윈 미션 하나 포기하기. 아니 왜 여기서 갑자기 미션 저격이 나오지? 복실이 리벤지 실패. 복실이 리벤지가 제일 확률 낮아. 미션 실패. 31초 남은. 근데 저 미션 밑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션 밑에 별은 뭐지? 난이도인가? 장식인가 저거? 혹시라 미안해. 퀘스트 두뇌면 너 그거 복형이야 복형. 복날이 왔어. 찍기 나오면 좋을 텐데. 슈퍼 미션 대결. 복복성 복복성 5,000원으로 돌아왔어. 복조기 복조기 복수 성공하기. 강해져서 돌아온 복복 복복 복복성 복독성 복조기 독성이라는 듯. 역장 아니다. 드로우랑 터보 도는 게 더 중요하니까. 베개 이렇게 강력한 디펙트에게 베개가 필요할까? 질문 있습니다. 피해는 피 효과가 스네코 문들고도 매턴 제대로 적용되나요? 아까 개마다가 체력 까이고도 삼코면 어쩌지 하면서 안 집었는데. 제일 쉽게 아는 법이 있는데 스네코가 뽑을 때 적용됩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헷갈려. 텍스트 게임이다 이 말이야. 뽑을 때만 적용되니까 뭐 홀로그램 이런 거랑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생각해보면 딱 보이죠. 뽑을 때 스네크 효과 받고 그 외에는 PP 그대로. 근데 암만 국어 게임이어도 버그 있으면 버그 있으면 국어대로 안 나온단 말이야. 특히 웃긴 게 설치는 사용하기 전까지고 스네코는 뽑을 텐데 그러면은 모순이잖아. 어둠을 좀 써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띠리링.
잠깐만, 누가 룰렛 돌린 거야? 자기 전에 디펙트 해야지. 아닌데, 처음 잠깐만. 자기 전에 디펙트 해야지. 자, 전디 똑같다고요? 아씨. 아닌데, 더 낫게 되는데. 찌기 탐색, 똥분열, 창공지능. 창공지능 하나 들고 갈까? 방열판이잖아. 몰라. 이거 스네코 있어가지고 유성도 소주가 제일 낫겠다. 고스트 모자라서. 아닌데, 나도 수업 낼 수 있는데. 아무튼 신성 스네코 하위부. 이제 미션이 안 보여, 스크롤 때문에. 라가 불린 저음으로 한 소절 부르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안 되는데? 똑같은데? 아닌데, 됐는데, 전에. 안 된다. 안 되네. 성대방. 성악 버전. 왜 안 되지? 제귀가 필요할 때도 있긴 한데, 제귀는 주로 으둠이나 플라즈마에 들어가야 되죠. 전기나 냉기에 들어갈 바에는 다른 카드가 나오니까. 그 상황을 잘 보고 쓰도록 합시다. 미션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그냥 주신 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 차방. 미션 성공. 성공. 예피 소사이어티님 감사합니다. 눈알 퀵이 이미 두 장이나 있으니까 골드를 전부 잃습니다. 제거 떴다. 뭐지 유지? 증기장벽? 도약? 도약이 제일 필요했지. 하위모 있으니까 증기장벽도 쓸거 아냐. 아니다, 자동방패 없앨까? 그래도 자동방패가 도약보다 낫겠지. 어 잠깐만, 가면 썼어? 아닌데?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걸 쓰는 게, 그러니까 2층에서 도적단 죽이고 하는 게 쓰는 거임. 가면을 쓴 게 아니라 산 거임. 333골 얻는 선택지가 가면 쓰는 거임. 아, 222골드구나. 헷갈렸네. 왜 애매하게 222골드지 근데. 도약 모아이 이벤트가 333골드, 칼날려왕이 999골드. 이러면 111골드 주는 이벤트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날뛰기 저거 아직도 안 없었네. 덜보. 역시 디펙트야 강력하지. 증폭은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그 카드가 디펙트에게 쓰이는 일은 없었다. 방판에 걸까? 창공에 걸까? 1코스트랑 3코스트를 비교할 순 없지. 방열판 4장 드로우. 아이비신 헬로월드 좀. 헬로월드가 좋은 카드지만 좀 낄끼 빠빠 좀. 제발 부탁인데. 낄 때 껴주시기 바랍니다. 헬로월드는 좋은 카드가 맞지. 가지가 좋은 이유. 헬로월드가 좋으니까. 헬로월드가 좋은 이유. 가지가 좋으니까. 논리적으로 증명된. 하위모 뽑아서 쓰면 되지. 아, 메아리 까먹었어. 메아리 까먹었어.
뭐야, 왜 두누나 키워드에 안 나와? 두누나는 키워드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닌가, 맞나? 그럼 약화도 뜨나? 아, 잠깐만. 둔화? 아, 왜 안 뜨지?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 약화는 왜 키워드지? 플레이어가 쓸 수 있어야 키워드가 있나? 카드에 없으니까. 둔화 거는 카드가 없어서. 그지. 탐색. 이제 탐색 뽑으면 탐색으로 탐색 뽑기가. 님들 이 덱으로 저거 잡을 수 있을까? 궁금하네. 못 잡나? 이걸 못 잡네. 열심히 모발 관리해라. 머리 나빠지면 키워드 지급도 못 받는 인생된다마. 아저씨, 관리도 유전이에요. 파직을 더 쓰는 게 낫겠지. 팽이 추가 시작. 심장 컷할 때까지 팽이 안 까먹기. 뭐예요? 메아리 형상. 팽이는 유물 효과가 이 유물의 효과를 까먹습니다. 아님? 팽이 알려주는. 팽이 특 아팽이. 아팽이. 팽이 알려주는 모드도 있는데. 아, 이거 덱 파워 딸리는 것 같은데. 세커 넣을까? 아닌데, 드로우가 더 있어야 되는데. 아니, 드로우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 템포에 도움되는 카드가. 아니, 템포가 아니라 그 뭐냐, 딜 넣는 카드가 어두만 하나밖에 없잖아. 아, 유리병. 잉크병. 지금 딜 넣는 카드가 어두만 하나밖에 없어. 제커 써야 될까? 딜이 딸리는 건 좀 어떻게 하기도 힘들긴 해. 신성.
터보랑? 제키. 아 맞다, 나 메아리 써놨지. 메아리트. 아 맞다, 메아리. 아마타 알고리즘, 아마타 사가수리. 아마타 아마타니까 아만다 같네. 그램블드 성종이 13. 그램블 선종료 카드로 잡을 때가 많아. 아, 성낙업. 성낙업. 맞아. 성낙업도 까먹기 너무 쉬워. 아, 메아리 까먹었어. 아씨. 이거 정신 조작 아니냐? 버퍼 두 번 쓰는 게 낫겠지. 아, 메아리가 덱에 있으면 안 까먹는데 창의적인 인공지능으로 나오면. 아, 버퍼. 에이, 설마 버퍼를 까먹겠어. 버퍼? 버퍼 까먹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버퍼는 저거지. 1뎀 막음이지. 버퍼가 1뎀 막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을까? 도넛 먹기. 실제 도넛 먹어도 됨? 성공각이네 그러면. 방열판. 집에 도넛이 있다. 있죠. 증폭 버릴까? 아니 근데 증폭 저거 창공이 있어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좋은 것들만 걸렸네. 뭐 반복이 지금 크게 필요 없기는. 아니면 눈알 퀴기를 여기서 버리고 나중에 다시 눈알 퀴기 하나 얻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네 마리 빠꼭 뭔데. 아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개빡딜하네. 애들 원래 이렇게 빡딜하는 애들 아니잖아. 까까털에 써지냐 조각몸이냐.
27힐 생각하면은 강화를 할까? 신성이라 강화 피로도가 좀 떨어지긴 한데. 65? 14힐 할 수 있는 사면. 강화할 거 뭐 있는지 좀 보자. 방열판밖에 없어. 신성 탐색, 신성 탐색, 터보. 잠깐만. 증폭 방열판? 아닌데. 터보. 터보. 이펙트의 어둠 이분을 삼키면 그것은 보너스를 먹은 게 되는 게 아닐까? 나의 어둠으로 도두를 삼켜버리지. 도노는 도넛이 아니라 도노입니다. 퀘스트 목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치만 업적에 도넛이 있는걸. 증폭방열판 하고 싶긴 한데 하면은 코스트가 없어가지고. 터보 방열판 하자. 방열 판. 오예, 잘 나왔다. 오피셜 도넛임. 뭐 창의적인 인공지능만 나오냐. 보누의 몸통은 보너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누의 벌렁덜렁은 확실한 보너시입니다. 도넛. 도넛 어서오고. 어이 대카, 왜 이렇게 울상이야. 돈을 손에 구멍. 메아리. 아 잠깐만. 아이고 실수했다. 버퍼텍. 일뎀특 버퍼 막음. 창의적인 인공지능 언제까지 나올래? 뭐 끝도 없네. 계속 나와.
이상하다. 아, 이러면 창의적인 인공지능 쓰기 거시기 한데. 파워 많으니까 파워 써도 되지 않을까? 파워가 많잖아. 왜냐면 창의적인 인공지능만 빼고 쓸까? 지금 방어 올리기가 좀 창의적인 인공지능 빼고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방열판을 쓰고 창의적인 인공지능으로 드로우를 봐야 되는데 그게 막히면 지금 조금 유성 타격으로 포스트 챙기는데 드로우 챙겨줄 카드가 원래는 파워였는데 지금은 방열판을 안 쓸 순 없을 것 같아. 증폭 조각 모음. 증폭 반복까지. 흐릿함. 흐릿해서도 가리네. 이거 왜 파란색임? 아이 참네. 둘이 자리 바꿔. 유성 타격. 찍기. 홀로그램. 찍기.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저거 왜 파란색이냐. 짠나네.
의문의 메일 한 통. 고스트장 맞네. 하루는 트윕이 위로, 하루는 투네가 위로. 전래 동화 같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이유라고 한다. 창의적인 인공지능 써야 된다. 됐다. 증폭 창공까지 다 썼다. 이제 허접색이지. 드로가 네 장씩 들어온대. 두 장이구나. 아직 한 장 안 썼네. 가자. 증폭 강열반 6장. 이제 증폭 파워 쓰면 12장 들어오네. 이 정도 덱 파워면 심장 허접으로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창방은 잘 모르겠네요. 창방 컷. 그리고 심장도 좀 힘들 수도 있고. 지금 좋은 점은 저한테 유전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점은 포션이 없다는 거야. 드로우 나오는 대로 해야 돼. 탐색 탐색 신성 방열판 방열판. 제발. 예, 팔 들어온대. 조심. 더보 쓰자. 터보를 가져오는 게 맞았겠다. 증방방 너무 욕심이었어. 욕심이 아니었나?
알고리즘만 잘 나오면 되는데. 오. 8장 들어오지네 진짜. 이게 디펙트 들어오지. 사와나의 8장. 근데 와처는 0코스트로 10장 들어온. 드로우장인 김휘갈씨를 모셨습니다. 이거 할 수 있으면은 행꽃까지 보고 싶은데. 고대 포션 좋았는데 소주가 먹었네. 이거 창공이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창의적인 인공지능 아니면 밸류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좋다. 너무 좋다. 증폭 폭풍 창의적인 인공지능까지 다 쓴다 했다. 거의 다 됐다. 근데 지금 플라즈마 구체 유성 타격으로 써야 되는데 유성 쓸 코스트가 없죠. 터보까지 뽑아도 안 돼. 반복 이런 게 안 나오네. 어떡하지? 안곰살 미션.
소베랑 미션. 일단 반복으로 냉기 쓰도록 냉기 밀어놓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놈의 창의적인 인공지능만 나오는 거 왜 이러는데 나한테. 이제 다수장이야 핸드 터져. 창공에서 창공만 나오는 거 왜 이렇게 꼽지? 아셔야 되는데. 아이씨 참. 아니 창공에서 창공만 나오지 말라고. 어떡해. 창공 좀 안 써야겠다. 들 써야겠네. 저 턴에 어떻게 들어? 아 몰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맞네. 들어 똑같이 나오는. 그래서 아까 증폭 창공했었는데 그걸 하지 말자. 창의적인 인공지능 한 번만 쓰자. 아이 창공에서 쓰레기만 나와가지고. 아이 창공에서 조각 이런거 나오면 이게 훨씬 나은데. 플라즈마 남겨놔야 또 유성 타격 쓰겠죠. 쓸만한 게 하나도 안 나와. 메아리 조각 모음 이런 거.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계속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나오면 창의적이지 못한 게 아닐까. 맨날 똑같은 인공지능이라고 이름 바꿔야겠네.
드디어 메아리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얘긴 캔데 좀 찜찜하네요. 근데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원래 이래. 밸류는 센데 밸류는 높은데 답답해. 이게 원하는 파워카드를 덱에 직접 넣으면 그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역시 창공밖에 없어가지고. 악마의 영상 같은 카드죠. 카드 파밍 횟수를 줄여준다는 점은 좋은데 쓰기가 너무 까다로워. 도네이션 파랗게 차는 거 어떻게 한다? 승리.